네, 오늘은 세포내 저분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저희들이 여기 오신 분들 대사라는 말씀은 초등학생은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대사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듣고 수업 시간에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화학적 반응들을 통칭해서 저희들이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이 끊임없이 분해되고 합성되는 그런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생화학적 반응들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한 개념을 크게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세포들이 종류에 따라서는 식물과 같은 생명체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영양분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자가 영양생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이나 다른 곰팡이 혹은 인간과 같은 다른 동물 혹은 다른 균류들은 그러한 식물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종속돼서 살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물질들의 합성과 분해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생명체와 지구와 태양과 이 모든 물질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을 저희들이 한 슬라이드로 굳이 요약을 하자면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은 단연코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맨 처음에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지 이것을 밝히는 연구가 1950년대부터 심지어 지금까지도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제가 옆에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이거는 철저하게 세포 내의 거대 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네, DNA와 RNA와 프로틴과 같은 세포 내에서 분자량이 큰 단백질들이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는가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한 거고요. 이와 동시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포 내 저분자를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저분자들은 매우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생산되고 전환되고 분해되는 그래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분자량이 아주 작은 1000달톤 이하의 대사체 메타볼라이트 혹은 저분자 유기물질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칼슘, 인, 칼륨, 나트륨 같은 무기물질들도 존재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칼슘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엘레멘트들 원소들은 우리가 만들고 분해하고 하는 대사작용은 없고요. 단순히 흡수, 저장, 배출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연의 핵심 주인공은 이 위에 빨간 노란색으로 표현한 메타볼라이트 대사체라고 하는 매우 역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마구 만들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세포내 저분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바라보는 세포 내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깨끗한 물에 그냥 이런 단백질 다당류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생명현상을 만들어내겠지. 플러스 중요한 거는 제가 그릴 수 있는 한 다양한 세포 내 저분자 대사체들을 막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세포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물이 있는 그 세포질이라든지 핵 안에 있는 그 플루이드의 액체에 너무나 복잡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 내 저분자들이 꽉 차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연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질문. 세포 내 저분자, 분자량의 그 작은 저분자는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데 과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 지금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들은 답을 모르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다양한 생명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과연 세포 내에 존재하는 저분자들이 중요할까? 에 대한 질문이고요.
저는 중요하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예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생산을 해야만 하는 게 ATP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ATP라는 분자는 중학교 생물학 책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요. 우리 몸에서 뭐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뭐 다양한 해서 결국은 우리 몸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 물질은 ATP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옆에 슬라이드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 약간 뭐 링 구조 두 개짜리의 베이스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당류가 하나 있고 인산기가 세 개가 붙어 있어서 3인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산기가 하나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ATP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ATP가 에너지로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거를 강조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극심한 단식을 한다거나 혹은 운동을 할 때 오랫동안 운동을 해서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신체는 엄청난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일단은 에너지 혹은 세포 내 우리 개체 안에 칼로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피드백 반응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양한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가 떨어졌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 어떤 경우에는 배고픔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우리 세포는. 우리가 막 마라톤을 하고 아 힘들다 너무 막 에너지가 떨어지고 너무 몸에 칼로리가 없고 막 먹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본능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거죠. 세포가 배고픔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세포 내에서 ATP 물질이 분해되고 결국은 AMP라는 물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 AMP는 늘어나고 ATP는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사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AMP, 결국은 에너지가 방전될 대로 방전된 저분자. 그죠? 왜냐하면 ATP, 인산기 3개를 갖고 있을 때가 제일 에너지가 빵빵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마라톤을 다 뛰고 났더니 그거는 다 분해되고 AMP가 늘어났겠죠. 이 AMP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분자가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단백질이 밝혀졌어요. 그 효소의 이름이 AMP Activated Kinase, 세포 내에서 AMP에 의해서 활성이 증가되는 효소. 그래서 저희가 AMPK 혹은 AMP Activated Kinase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제가 밑에 초록색으로 써놓은 것을 보시면요,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만 활성화되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 그리고 이렇게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분자는 AMP라고 하는 저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바닥이 나가지고 에너지 레벨이 낮아져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단백질이 반드시 활성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산을 막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지방이 빠지고 막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활성화된 AMPK라고 하는 효소가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를 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라톤도 하고 막 단식도 하고 한 상태라 에너지가 없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서 단백질 합성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은 다 억제를 하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추출하기 위해서 지방산을 더 태운다든지 그 다음에 포도당을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MP 카이네이즈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든지 우리 몸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적인 측면에서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효소인데 핵심은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포의 저분자 중에 하나인 AMP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를 네 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꼭지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NAD입니다. 자, 음식을 드시면요, 포도당이든 고기든 뭐든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유기물질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양한 세포 화학적 분해를 거쳐서 우리가 다 산산조각을 냅니다. 산산조각을 내면 고에너지 전자들이 퐁퐁퐁 튀어나오잖아요. 그 고에너지 전자들을 우리 세포가 이 NAD라고 하는 물질이 딱 잡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고에너지 유기물질 뭐 햄버거가 돼도 좋고 뭐 삼겹살이 돼도 좋고 그 다양한 분자들이 분해될 때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전자들을 수송하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NAD라는 물질인데 전자를 수송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NAD라는 물질은 스스로가 산화된 폼도 있고 환원된 폼도 있어요. 그죠? 전자를 갖고 있으면 환원됐을 거고 전자가 없는 상태는 산화됐을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뭐 핑퐁 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산화되기도 하고 환원되기도 하고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이런 물이 존재하는데 다시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마라톤을 한다든지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혹은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든지 뭐 살을 빼기 위해서든지 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그러면은 에너지 고갈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 고갈 상황에 도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포 내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쓰일 만큼 쓰여가지고 더 이상 전자가 외부에서 음식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NAD가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우리 몸에서 농도가 높아져요. 산화된 형태의 NAD가 우리 몸에서 높아진 상황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생존을 해야겠죠. 생존을 할 때 진화적으로 어떤 기전이 밝혀졌냐면 이번에는 산화된 형태의 NAD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활성화되는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이름이 썰트윈이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이거는 NAD 플러스 의존적 탈아세틸화 효소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복잡해. 역시 생물학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이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요지는 뭐냐면요. 세포 내에서 산화된 형태의 NAD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을 인식하는 효소가 존재하는데 그 효소는 앞에 효소는 인산화 효소인데 이 효소는 특정 단백질에 있는 아세틸기를 이렇게 떼내는 효소예요. 떼내는 효소고 그래서 에너지 고갈 상황에서만 활성화되는 효소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찬가지로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세포 내에 NAD 플러스 산화된 형태의 NAD 플러스가 많아서 이 썰트윈이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높아지게 되면 다양한 단백질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지방산이 산화가 늘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뱃살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방산이 타니까. 네? 그리고 지방 축적이 없어지겠죠. 왜?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을 다 없애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네,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산 합성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NAD 플러스라고 하는 대사체에 의해서 정교하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NAD 플러스 또는 AMP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NAD 플러스 연구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토픽이에요. 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늙어가면서 아직까지 이유를 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원인을 찾고 싶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되면 노화될수록 NAD 플러스라고 하는 대사체의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줄어드는지. 참 늙는다는 거는 참 속상한데요. 사람들이 항노화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수명 연장에 대한 어떤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것이 이 대사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NAD 플러스 농도가 줄어드는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 하냐면요. 이 NAD 플러스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뭘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NAD 플러스라고 하는 저렇게 조그만 세포의 저분자가 썰트윈이라고 하는 거대 분자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 반응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대사를 건강하게 해주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려주고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NAD 플러스에 의해서 항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오랫동안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제로 효모 그다음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C. elegans 혹은 생쥐 모델에서는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 농도에 의해서 노화가 억제되고 수명이 두 배씩 증가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휴먼 스터디도 임상 수준 가기 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지는 그래서 항노화 혹은 수명 연장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은 이렇게 썰트윈과 같은 효소, NAD 플러스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물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약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의 토픽을 말씀드렸잖아요. AMP에 의한 어떤 에너지 대사의 조절, 그 다음에 NAD 플러스에 의한 어떤 항노화나 에너지 대사 조절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현대 사회는 왜 이렇게 뭐가 문제인가? 결국은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현대 사회는 근본적으로 이게 뉴트리언트 오버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뉴트리언트가 끊임없이 제공된다는 것 때문에 그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과잉 상태가 오랫동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AD 플러스라든지 AMP가 적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지면서 에너지 대사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에너지 과잉 상태 혹은 NAD가 너무나 환원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의한 다양한 질환들, 비만이나 이형 당뇨도 촉발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줄어드는 어떤 노화 현상까지도 연관된다는 것이 전반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산화 질소 NO, 여기 지금 제가 그 루이스 일렉트론까지 다 찍어놨죠. NO, 네? 일산화 질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되지 않고, 많은 경우에 혈관이 이완돼야 될 때 이완이 안 되고 뻣뻣하게 좁혀져 있을 때 혈관이 막히고 다양한 이유로 그 혈관이 터지면서 심장에 혹은 뇌에서 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조절하는 물질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걸 밝힌 거예요. 이 저분자가 더군다나 놀랍게도 기체였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혈관 확장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포내 물질이다, 세포내 저분자 물질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NO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NO는 전자를 점을 막 찍어보시면 알 텐데 NO의 나이트로젠은 전자쌍이 못 만들어지는 그 전자가 하나만 붙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NO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지질 같은 거를 망가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질환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이 NO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치매라든지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정교하게 조절돼야 된다. 이 점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대사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메인 토픽의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당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긴 지방산 사슬하고 연결이 돼서 세포막 인지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류가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인산 그룹이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노시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 뭐 시리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면 이노시톨이 흡수가 돼서 여러분들의 세포의 세포막에 가서 이렇게 결합을 했다가 여기에 몇 개의 인산기가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세포 내 인지질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암생물학 분야에서 이 이노시톨 대사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노시톨 대사체의 인산화가 더 돼가지고 인산 그룹이 세 개까지 붙어 있을 때 세포는 아 이제 성장할 때다,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다라고 받아들이고 다양한 유전자와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종류의 암에서 이 이노시톨이 인지질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지질 대사체인 PIP3 대사체가 아주 아주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 내에 이 제가 별 세 개로 표시해 놓은 요 대사체들 이노시톨 대사체가 많아지면 세포는 계속 성장을 하는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까지 유발시키는 그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보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대사체의 합성을 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암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저분자의 중요성을 요약을 해드리면요, 제가 말로 써서 좋은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말로 설명드리면 분자량은 비록 작지만 생명현상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핵심적인 물질이다 라는 것이 핵심 오늘 강연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체 연구는 제가 지금 우리 인간이나 어떤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뿐 아니라 식물에 존재하는 대사체도 되게 다양하고요. 곰팡이에 의한 대사체, 세균에 의한 대사체 이런 것들이 생명현상의 조절을 떠나서 4차 산업 생명과학 분야의 핵심 주제인 새로운 생명현상 조절의 패러다임과 신약 물질을 발굴하는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대사체인 페니실린, 그다음에 그 버드나무에서 만들어낸 아스피린, 이것도 식물이 만들어낸 대사체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프렌치 라일락에서 만들어내는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대사체예요. 이 대사체는 항당뇨 약물 중에서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들이 쓰고 있는 임상약인데요, 제일 효능이 좋은 약물입니다. 그리고 2015년 노벨 의학상에서 중국의 투투유 교수가 찾은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약초였죠? 개똥쑥, 그죠? 개똥쑥의 식물이 만들어낸 대사체인데 이게 말라리아, 항말라리아 약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세포 내 저분자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 현상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신호 전달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대 생물학에서 대사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메타볼롬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혹시 게놈이라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그건 DNA의 총 집합체. 프로테옴은 프로틴의 총 집합체잖아요. 이제 메타볼라이트의 총 집합체가 메타볼롬이에요. 그래서 메타볼롬을 연구하는 학문이 메타볼로믹스. 대사체 학을, 그러니까 세포 내 저분자만 연구하는 신생 학문이 메타볼로믹스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세포 내에 6%밖에 존재하지 않는 작은 저분자가 세포 내의 거대 분자들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항상 어떻게 드냐면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거든요.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돌멩이 한두 개로 조절을 하잖아요. 세포 내 저분자가 기존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무리 생명현상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세포 내 저분자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생명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표적 질환 치료제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없다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분자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통해서 질병을 더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현대 생물학의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가시는 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